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실보상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급 적용 여부와 또 한다면 언제부터 또 누구에게 얼마를 줘야 하는지 등 생각해봐야 될 점들이 많은데요. 이 손실보상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여대 경제학과 이종욱 명예교수, 사회연대포럼 정용건 대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현수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국회와 또 정부는 또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세 분의 입장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손실보상제 소급 적용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논쟁거리인데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냥 우리 이게 법률적 해석이 되겠지만 이미 우리가 이제 1차, 2차, 3차에서 4차 지금 재난지원금까지 지금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해서 또 다시 이제 소급 입법을 하자 이렇게 하면 아마 이게 소급 입법이 되는 게 맞는지 안 그러면 우리나라에 무슨 법이 있냐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라고 해서 재난안전법이 있습니다. 네네네. 거기는 피해 복구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 네. 이렇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방역할 이 전염병 같은 경우는 거기에 사회재난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부는 지금까지 추경을 하면서도 예. 배상이란 말을 한 번도 써본 일이 없어요.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맞춤형 피해지원 네. 이런 식으로 용어를 썼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 손실 보상을 가지고 나오니까 근데 이게 정부 입장이나 우리 입장에서 무엇이 소상공인들의 지속 가능한 업을 하기에 유리한가 하는 쪽으로 접근하기 좋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아마 홍 부총리께서 국회와 다른 의견을 내는 것 같습니다. 네네. 저 입장에서도 네.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건 기업인이거든요. 기업인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피해에서 지속 가능한 사업자로 거듭날 수 있을까 하는 쪽에 초점을 두고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손실, 그러니까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좀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정말 이거 좀 이따 논의를 하면 되겠지만 예, 예. 정말 이건 문제 많을 겁니다. 소급이라는 것 자체가 소급을 했을 때 이 소급하는 부분을 소급 자체도 쉽지도 않거니와 네네. 피해 산정 자체가 진짜 어려워요. 소급을 했을 때 네네. 그래서. 소급 적용 관련된 거는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부담이 많이 갈 거예요. 이거는 네.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일단 국회에서는 일단 이 손실보상법 관련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좀 우호적인 태도를 예. 취하고 있어서 예. 모르겠습니다. 국회에서 뭐 이제 문턱을 넘어봐야 알겠지만 입장이 좀 궁금합니다. 뭐 소급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불가피하다고요? 예, 예. 저는 뭐 처음부터 사실은 손실보상제 이 보상법과 관련된 내용들이 작년에 일찍이 제정되었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국가가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생존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개인의 사회적 거리를 통해서 영업을 제한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에 대해서 배상 또는 보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직설에서 계속 주장했었고 예. 사실은 과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내몰린 지가 이미 오래돼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작년 연말이라도 이 법을 통과시켜서 올 지난 연 초부터는 사실은 계속해서 이 안정적으로 매월 일정 부분의 매출액이라든지 순익 감소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지급을 했으면 사회적 거리두기도 훨씬 더 효과도 있었고 자영업자들도 폐업으로 가는 그런 수순으로 몰려가지 않았을 건데 너무 늦었다. 그래서 뭐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 규모로
소급해서 적용할지와 관련해서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저는 소급 적용해야 되고 신속히 손실보상제를 도입해야 된다. 뿐만 아니고 자영업자들이 가장 지금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집단 면역이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매월 일정 부분의 보상을 갖다 해주도록 하겠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여야 그리고 정부까지 여야정이 좀 합의해서 신속히 발표하고 소급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저도 뭐 손실보상제도는 그 소급 논란이 필요 없다라고 저는 사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도 한 해 동안 지금 감소한 소득이나 매출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를 논의하는 건데요. 네. 사실 2020년 한 해 동안은 우리가 그런 그 소득의 감소나 매출의 변동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네. 긴급재난지원을 통해서 우리가 뭐 지원을 일부 했지만 실제 1년 동안 발생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음 달이면 종합소득 신고를 통해서 이제 소상공인이나 자영자들이 제대로 네네. 그 세금 납세와 관련된 신고를 하게 되기 때문에 예. 납세와 마찬가지로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피해 규모라든지 아니면 뭐 소득 감소 부분 이런 네네. 것들을 고려한다면 소급이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은 처음부터 나올 필요가 저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정부 여당에서 굳이 불필요하게 소급 적용 안 하겠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사실은 너무 강조를 하다가 이제는 지금 이제 초선 의원들이라든지 뭐 당을 중심으로 일부에서 이제 소급 적용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신속하게 당연히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입법해서 빨리 앞으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계획을 발표하는 게 앞으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뭐 여러 가지 방역 조치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한 가지 소급과 더불어서 이게 소상공인을 중심으로만 자꾸 논의가 되는데 네네. 사실은 특고 프리랜서나 아니면 그동안의 장기 무급 휴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광범위한 취업자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네. 이게 너무 소상공인 중심으로만 가다 보니까 다른 분들의 반발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재원이 충분하고 돈이 많았으면 이런 걱정 안 해도 됐을 텐데 지금 상황이 뭐 워낙 비상 시국이고 지난해 네 차례에 걸친 추경까지 해가면서 돈을 지금 뭐 억지로 좀 끌어모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좀 일어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소급 적용 그러니까 사실 이 지난해부터 굉장히 어려웠고 영업 제한이나 영업 규제 등이 들어가면서 내가 원치 않았는데 정부의 뭐 기조, 방침상 나도 영업을 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이 손실을 좀 보상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게 뭐 지난해에는 없었던 일은 아니니까 해줘야 된다라는 논리거든요. 교수님. 사실 이제 소급 적용 논리 가운데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일리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법에도 이제 우리가 그 재난안전관리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네. 이런데 문제는 항상 어떤 손해배상을 해주려고 그러면 네. 추정이 가능해야 됩니다. 추정이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올해 그 좀 있으면 종합소득세 네네.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냐 하면 소상공인 가운데 제대로 매출을 신고를 해서 그 합법적으로 자기가 손실이 얼마인지를 추정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퍼센트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의 경우에 이거 보면 이제 조사를 해보면 서베이를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봤다. 뭐 96% 가까이가 손해를 봤다. 네네. 배상해 달라 그러는데 정부는 그냥 말은 쉬워요. 소급 입법해서 네. 우리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을 실제로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파악을 해서 그다음에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는 것도 좋은 정책이라는 것은 항상 정책은 제약 조건이 있기 마련입니다. 네네. 세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저 재원이 마련돼야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뭐라 그러냐. 어떤 문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제약 조건이 뭐냐. 그 제약 조건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라고 하는 그것만 잘 유도돼도 네네. 바로 그 정책의 성공과 실패는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정치인들이 저렇게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해는 가요. 그렇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도 법안을 발표할 때부터 하자라고 했거든요. 예. 오히려 그 야당에서 2020년 관련돼서 집합 제한, 집합 금지 기간까지 합해서 하자 그러다 보니까
이 소급 입법의 논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규모를 추정해서 야당에서 내놓은 걸 보면은 이 액수가 이게 완전히 뭐 이 올해 우리가 지금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액수에 맞먹는 네. 지금 이제 한번 해보면은 지금 야당에서 내놓은 그냥 발표한 안마하더라도 약 105조 가까이 되잖아요. 105조. 105조잖아요. 그죠? 매출에서 50에 70%, 그 다음에 최저임금하고, 그 다음에 임대료 준다고 하는 거 합하면 그 105조란 말이에요. 정부가 105조라고 하는 이 부채 증가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홍남기 부총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거에 대해서, 이거 진짜 어렵다. 왜 그러냐면 이제 홍남기 부총리 입장에서는 IMF나 이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재정준칙을 아예 코로나 끝나고 당연히 재정준칙 가지고 올 건데 예. 부채가 너무 빨리 증가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극복이 어려울 거다라고 이제 정책 당국에서는 조바심을 내는 거죠. 네. 예, 예. 어떠세요, 최 의원님? 저는 파악이 어려울 거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작년 그 코로나가 한참 진행될 동안에는 사실은 현행 과세 체계나 우리 정부의 행정 체계를 통해서는 그런 정확한 자료를 파악할 수 없었지만 이번 5월 달이 지나면 네. 지금 소상공인들 특히 특고 프리랜서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취업자의 경우에 2019년도에 신고되어 있는 그런 그 소득 금액 대비해서 매출에서 필수적인 경비를 제외한 그분들의 소득의 변동을 충분히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자료를 지금 근거로 해가지고 손실보상에 대한 소급 논란을 더 이상 진행하지 말고 서둘러서 지급하는 게 필요한 이유는 사실은 성실하게 신고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2019년 대비해서 2020년도에 소득 감소가 더 명확하게 드러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번 기회에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조금 뭐 회피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매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득 신고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히 해줘야만 국가로부터 이렇게 필요할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뭐 소득이나 매출이 감소했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경험을 할 수 있고요. 특히 정부에서 지금 전국민 고용보험이나 사회보험 때문에 실시간 소득 파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은 자영자나 소상공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협조가 중요한데 이번에 사실은 손실보상 제도를 어떻게 잘 만들어서 국가의 여러 가지 조치에서 이런 피해를 또는 손실을 입었는데 이걸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구나라는 경험을 해야만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정부의 그 여러 가지 정책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소득 파악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그 중요한 그 참여라든지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네. 사실 지금 최 의원님 말씀을 듣고 교수님 말씀도 듣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사실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뭐 많은 수의 자영업자분들이 소득 신고를 하면 거기서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드러날 거고 피해 규모가 드러나면 거기에 맞춰서 이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좀 그 시스템 마련과 네. 근거 마련에 좀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제가 자영업자라면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동안 신고를 안 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잘 제가 이유가 있는데 이번에 소득 신고를 했을 때 이득을 계산을 해볼 거 아니에요. 네. 손실보상제로 인한 내 손실보상이 얼마나 될 것인지와 내가 이걸 신고를 했을 때 받을 피해 내가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런 걸 봤을 때 만약에 내가 신고하는 게 별로 이득이 없다라고 판단되면 신고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취업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어떤 소득 파악 능력과 관련해서는 뭐 글로벌하게 뒤지지 않습니다. 결코. 그리고 개인 선용 정보를 파악하는 이런 경우는 뭐 세계에서 거의 상당히 뛰어난 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영국이나 미국이나 뭐 다 뭐 독일 같은 데도 다 마찬가지지만 일본도 마찬가지고 뭐 그게 파악이 잘 돼서 다 준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재정 지원 지수라고 자영업자들 피해 대비해서 50%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걸 100으로 잡았을 때 영국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입니다. 프랑스도 뭐 80 정도 되고 이랬는데 우리나라는 47%밖에 안 되고 주요국 가운데서 꼴찌권으로 국가가 재정으로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이런 수준이고 소득 파악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가장 큰 문제가 자영업자 비중이 원체 높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24% 정도 되고 있고 600만 명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보다는 4배 뭐
독일이나 뭐 일본보다는 우리가 2.5배 정도 되는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원체 많다 보니까 이제 금액이 커지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뭐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이 코로나를 통해서 자영업의 위기가 사실은 누적적으로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누적적으로 오고 금융위기나 경제위기가 올 때마다 자영업자들이 가장 어려울 수밖에 없고 특히 최근에 이제 비대면으로 전환하면서 더 위기가 가중되는 이런 양상에서 사실은 정부가 좀 담대하게 돈을 들어서 자영업 구조조정이 계기로 삼아가지고 좀 성장성이 있는 자영업 관련 적극 지원하고 어려운 쪽에서는 좀 자연적으로 좀 폐업을 유도해서 새로운 뭐 직장을 구할 수 있거나 또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는 이런 방안과 관련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작년에 그런 계기도 놓쳤다. 실제로 이제 네 차례에 걸쳐가지고 한 50조 정도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앞으로 이제 손실보상제가 되면 100조 이상의 세원이 필요한 이런 국면에서 사실은 뭐 깜짝 놀랄 이야기인 거고 재정당국으로서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정도의 수준이기는 합니다. 예. 그렇지만 벼랑 끝에 몰려있는 이 자영업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거리에 나와 있는 헬스클럽, 뭐 당구장, 간이주점, 노래방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국가가 당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대신에 한쪽에서 기업들이 지금 선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기업들이 잘 돼가지고 세금을 많이 내고 그러면 당연히 경제가 살아나면서 내수도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물론 뭐 부채의 증가 속도도 상당히 높기는 하지만 지금은 자영업자부터 먼저 살리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고 또 5월 달 소득 파악이 확정되고 나면은 그 계기를 통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너무 수치에 얽매이지 말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사실은 살리고 그것이 내수로 돌아오게끔 선순환의 구조를 짜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뭐 4차 재난지원금까지 얘기를 하면서 많은 얘기를 했을 때 그 얘기를 했었어요. 고작 50만 원, 100만 원 갖고 네. 이분들이 이 위기를 네. 견딜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을 것인가를 두고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액수를 뭐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었거든요. 한 분 한 분한테 얼마나 돌아가고 이게 과연 그분들한테 이 어려운 시기를 버틸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급 적용까지 하면 이 나눠지는 게 굉장히 많아서 지원 규모가 결국은 줄어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하면 이제 어떤 손실 보상에 대한 소급 적용보다는 법이 적용되고 난 후부터 적용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거 참 뭐 답이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근칠승 그 장관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일리 있다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한 분이 말씀하셨지만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포스트 코로나 시기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 자영업자가 겪지 못한 시대로 가지 않을까. 그렇죠. 비대면에 대한 거래 비중 자체라는 게 아주 획기적으로 네. 증가하는 상황에 와 있단 말이죠. 원래 올 거였는데 너무 빨리 왔죠. 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자영업자라고 하는 것에 어떤 우리 말끔 말하시는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 지금 이제 보면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폐업하신 자영업자는 어떻게 생각하면 새로운 시대, 지금 비대면의 시대가 주류로 이루는 시대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구조조정에 들어가려고 했던 그런 범위에 있는 사람이 아닐까. 그렇다 그러면 근칠승 장관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게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 피해 보상하는 부분과 앞으로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자체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려 그러면 적은 돈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 있느냐. 네네. 거기에는 제가 생각할 때 미국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재정을 가지고서는 다 절대 못 해줍니다. 거기에 금융이 들어오면 재정에 금융을 투입하면 우리가 보통 레버리지로 10배 내지는 12배까지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근칠승 장관 입장에서 주어진 재정을 가지고서 지속 가능하게 회생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어떻게 하면 많이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아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이 부분 자체가. 그래서 뭐 초 저금리 아주 정말 금리가 낮은 대출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가 그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코로나19에 급격하게 이번에 이제 정말 벼랑 끝에 몰리는 이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 다 채무가 있을 거라는 거죠. 채무 있죠. 이분도 정말
20년 내지 30년 생활할 수 있는 초저리에 네. 정비 보증으로 좀 그 대출금을 갈아타게 해준다든지 부담을 줄여주는 거죠. 뭔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고 이 사람들 하면 전부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 이 채무를 갖다가 이 사람들이 끌고 나가겠어요? 그렇죠. 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제기가 그러니까 네. 완전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 갈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그 손실 보상 관련된 부분을 그 부분을 좀 잘 파악을 해가지고 지금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거를 폐업하는 사람과 앞으로 지속 성장에 가보였던 사람이 있는데 이미 데이터를 보면 코로나가 왔을 때 내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1,100개, 3,000개를 해봐도 나오는 비율 자체는 그 비슷하게 나와요. 네. 한 24% 정도는 내 계속 사업을 하겠다 나오고 한 30에서 35%는 폐업하겠다고 나오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 경우에 한 40% 부분은 내가 노력해보겠지만은 뭐 내 힘으로 안 되면 어떡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상당히 일관적으로 나오거든요. 네네. 이 자체를. 그래서 그런 통계를 바탕으로 우리 손실보상이라고 하는 제도를 잘 활용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소상공인 비율이 높지만 네. 이게 오히려 우리가 코로나19 끝나면서 소상공인 구조조정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예. 네, 이제 잠깐 말씀하신 부분에 이제 뭐 솔깃하긴 합니다. 초초 저금리라고 하는데. 네, 네. 근데 사실 지금 이제 정책금리가 0.5%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저기서 더 낮춰줘봐서 더 얼마나 낮춰주겠다는지 아예 뭐 무이자로 그러면은 뭐 해주겠다는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사실은 재정이 해야 될 역할과 관련한 부분과 관련해서 뭐 일정 부분 발을 빼기 위한 뭐 또는 뭐 대단히 방어적이다. 저는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했어야 되고 뭐 영국 같은 일본 같은 경우에 작년에 뭐 8시 이후에 문 닫아라 해놓고 하루에 60만 원씩 다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지원 없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놓고 지금 와가지고 뭐 갑자기 뭐 재정이 제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작년부터 좋았으면은 저는 빨리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자영업들이 좀 상당부 폐업을 했는데 경착륙시키지 않고 좀 소프트 랜딩할 수 있는 방안들 찾을 수 있었는데 너무 그렇게 소극적으로 정부가 역할을 갖다가 안 했다. 그래서 그 자영업자들 그냥 폐업하는 사람 나자빠지는 그런 방식으로 그냥 거의 방치하는 이런 수준으로 오고 그렇게 하드하게 구조조정이 되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정신을 좀 차린 상태이고 또 경기도 돌았을 가능성도 있고 정부가 집단 면역이 11월 정도에는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네. 지속 가능성이 있는 자영업과 관련해서는 계속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원. 그다음에 또 어렵다고 이야기해서 폐업을 생각하시는 분과 관련해서는 업종 전환이라든지 또는 뭐 새로운 일자리와 관련한 이런 지원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챙겨가지고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입니다. 실제로 무역 언조가 68%인데 자영업이 24%면은 내수가 받쳐주지 않는 미국 같은 경우에 뭐 무역 의존도가 한 2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영업이 많아도 상관없는데 우리는 수출 중심으로 돼 있는 나라에 자영업까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신속히 좀 전환할 수 있는 정부의 담대한 개혁이 있어야 되고 그 담대한 개혁이 나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뭐 불가피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참 답답한 심정인 것 같아요. 자영업자분들이나 소상공인분들은 얼마나 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만약에 소급 적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시점도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소급 적용 당연히 한다면 2020년도 한 해 연간 매출이나 소득 변동을 파악해서 한 해 통째로요? 네. 그리고 이제 전년도하고 비교를 하는 게 가장 정확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작년 한 해 중에서 특정 기간을 자르는 것도 약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뭐 월 단위로 지금 소득 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7월부터 일부 근로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시작이 되기도 하고 네. 또 앞으로 이제 자영자들의 매출 파악이라든지 이런 주기들이 좀 단축이 된다면 예. 이제 앞으로는 특정 시점부터 끊어가지고 이렇게 월 단위로 몇 개월 동안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손실보상 제도를 설계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나마 지금 5월 달이 바로 이제 다가오고 있고 이번 시점에라도 빨리 그런 것들을 국세청 자료를 가지고 비교해서 우리가 지금 4차 재난지원금도 국세청에 이런 자료들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신속하게 지원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는 빠르면 뭐 6월부터 7월부터라도
이번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 과정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충분히 설계할 수 있을 거고요. 연초부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런 제도의 설계와 입법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들을 이미 해왔던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반영해가지고 설계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집합 제한이나 영업 제한 걸렸을 때부터 조치가 됐을 때부터 그 정부의 조치에 대한 손실이 발생을 했고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한다는 개념에서는 그때 기간부터 좀 해야 된다는 얘기를 야당에서는 지금 하고 저는, 있는데 저는 그거는 맞다고 생각해요. 맞다 보세요. 예, 예. 저는 최소한 사회 재난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그래 해야 세금을 내는 사람도 공감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뭐라 그러면 해주되 집합금지, 집합제한이라고 하는 정부의 어떤 조치가 들어갔을 때 강제력이 들어도 만약에 이 강제력에 그 순응하지 않으면 벌칙금을 물고 벌금을 문단 말이에요. 그래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해 집중적으로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또 타당하게 생각하고 공감할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이제 몇 프로를 해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정말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결국은 어떤 위험이 왔을 때 그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위험 분담을 각자가 얼마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또 다시 좀 논의를 해야겠죠. 이게 자체가. 그렇지만 기간을 명시하는 것은 분명히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지 않고 정부 다 해준다. 아, 정부가 그 저 제한도 하고 금지도 안 했는데 보상해주라. 그러면 이게 어떻게 정부가 나설 일이에요. 금지와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자체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기간에 대한 것만 정부가 해주는 것은 저는 일리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집중하고 저는 이제는 이제 이 그 여당 입장에서 소급입법은 법 이후로 하자고 하는데 저는 이제 우리 1년 해보면서 통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정교했으면 좋겠어요. 보면 예. 어떤 상황에서 코로나가 많이 발생하는지 우리가 가만히 보면 대부분 식당과 밀폐된 공간이에요. 그러면 식당이라든지 밀폐된 공간의 부분을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조금 영업을 완화해줘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는 그냥 모든 걸 일괄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준을 규제를 그렇죠. 그러니까 거죠. 제가 우리가 정말 1년을 해본 집합금지, 집합제한, 일반업종이라고 하는 이 범주에서 지금 5가지 다시 다 나눴잖아요. 네. 5가지로 나눈 입장에서 정부가 어떤 그런 정보를 기반으로 이제는 영업제한에 대해서도 좀 더 현명하게 대처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면에서 왜냐하면 손실보상이라는 것이 국민들이 세금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정책을 잘못하면 국민들은 선의의 폐자로 세금을 그만큼 더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1년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어떤 상황이 가장 위험한 상황이고 어떤 상황은 그렇지만 좀 우리가 해나가도 될 것 같다 하는 부분을 좀 가져가야 되는데 네네. 한번 예를 들어 보시죠. 애들은 학교를 못 가지만 학원 못 가는 애 봤어요? 학원 다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정부는 뭐냐면 요즘 학교 학생 해봤자 국민학교 한 반에 26명, 28명이야. 학원 가면 10명 미만이잖아요. 그럼 뭡니까? 반을 일주일 못 올게 하려라 10명씩 10명씩 쪼여서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통계를 어떻게 생각하면 가지고 했을 건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각 업종이나 뭐 상황에 맞게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일관적으로 그렇죠. 일률적으로 한다는 말씀이 그렇죠. 아니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정부가 손실보상제라고 하는 거를 내세워서 국민에게 세금을 부담을 준 만큼 이제부터 소급 입법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손실보상의 규모가 적게끔 지난 1년의 데이터를 가지고 현명하게 지혜롭게 해나가는 것이 네. 이 정부의 책임이라 저는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원 같은 데도 예. 인원 제한도 꽤 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비대면으로 뭐 이렇게 해서 그렇죠. 줌을 이용해가지고 한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학원도 뭐 나가고 이러지는 않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1년을 기준할 것이냐, 아니면 제한이나 금지된 기간을 중심으로 할 것인데 사실은 그게 데이터로 보면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1년을 기준으로 해도 제한이 없을 때 경우에는 영업이 당연히 늘었기 때문에 그만큼 뭐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고요. 또 제한하신 그 기간만 보더라도 그 기간에 해주면 당연히 줄었기 때문에 나오기 때문에 1년이나 또는 뭐 그 제한된 기간을 중심으로 하더라도 1년이라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이제 빨리
합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급 적용해야겠다. 여야정이 합의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이제 지원을 할 것인가 관련해서 또 어떻게 분석해가지고 정말 손실이 난 데는 제대로 지원하고 손실 나지 않는데 정부의 세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거는 자영업자분들께서 참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문제는 당장 빨리 합의하고 선언해서 다음 달부터 이제 5월 1일부터는 우리 매출 손실 부분에 대해서 50%든 70%든 이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보상이 매월 나오는구나. 이것을 확인해야지 안정적으로 내가 이후에 어떻게 준비해서 우리 사업을 할지 우리 가게를 갖다 계속 꾸려나갈지와 관련해서 예측 가능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소급 논쟁에 끌려가지고 이렇게 막 시간이 걸리면은 나는 당장 어려운데 왜 그 논쟁을 하고 있느냐. 그거는 천천히 해서 5월 결과 보고 그다음에 또 자기들 신고한 결과 보고 이렇게 해서 천천히 주더라도 당장은 다음 달부터 손실보상이 지급이 된다. 이것을 빨리 발표해 줄 것을 저는 촉구를 합니다. 네, 신속하게 된다라는 건 뭐 이견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를 갖고 논란이 되다 보면 또 그게 또 시간을 지연시키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건데요. 지금 보면은 기재부, 그러니까 정부는 역시 재원에 대한 걱정을 합니다. 재정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 재원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데 기재부에서 노란우산공제 활성화를 언급을 해요.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일종의 직장인들 퇴직금 받는 것처럼 네. 이제 소상공인과 네. 자영업자들한테 네. 일종의 퇴직금 형식으로 준비를 해주겠다는 게 노란우산공제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적용한다는 게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사실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살펴봐야 될 필요는 있는데요. 예. 혹시라도 이제 지금 이 손실보상 제도를 만들면서 재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부족한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기존에 이제 소상공인들이 가입해서 납부해 놨던 그 노란우산 공제회의 어떤 적립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부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라는 차원이라면 이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그건 낸 분들이 원래 받는 거잖아요. 예, 낸 분들이 사실은 근로자들이 퇴직연금 가입하고 또 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정부 정책으로는 고용보험을 통해서 실업급여를 받듯이 예. 이제 그 자영자들은 그런 안전망이 지금까지 없었기 없으니까. 때문에 이제 그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계속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 예.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근로자만큼 없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좀 지원을 하면서 가능한 이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하시도록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손실보상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고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재원을 일부 쓰겠다라고 하면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네네.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노란우산 공제회가 이런 지금 손실보상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위기가 닥쳐오는 상황일 때를 대비해서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를 좀 어떻게 보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좀 이 부분에 대한 납부라든지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해서 제도 자체를 활성화하겠다라는 차원이면 뭐 그건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일단 더 활성화하겠다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게 과연 어떤 네, 방식으로 네, 될지는 네, 좀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저희가 이렇게 손실보상제, 뭐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보상 이런 얘기를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현재 그리고 뭐 지난 1년간의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인데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요. 이 직원을 둔 사장님이 감소했어요. 근데 28개월 연속 감소를 했습니다. 반면에 나 혼자, 그러니까 경영을 혼자 하는 사장님들은 26개월째 증가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이 얘기는 직원을 두다가 직원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데이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뭐 매월 고용 동향 통계를 보면은 직원을 두고 하고 있는 고용은 있는 자영업자는 뭐 계속 10만 명 가까이 계속 줄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용원이 없는 나 홀로 하는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일하다가 인건비 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상황이 오니까 결국 내보내고 혼자서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주변에 우리가 동네에 가면은 뭐 미장원이라든지 뭐 다 알바생들 다 없애고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혼자 사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고 그만큼 자영이 어려워지고 영세해지고 있는 것이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고 또 실제로 지금 하드하게 지금 구조조정이 되고 있다. 정확한 데이터들이 26개월째 계속 이렇게 줄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앞서 말씀드린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은 어쨌든 자영업도 한 축에 우리의 고용을 상당 부분
감당하고 있지 있죠. 않습니까? 지금 예. 24% 정도 되는 고용을 한 축으로 감당하고 있는 이 구조인데 이것을 그대로 과연 방치하고 두고 볼 것인가? 아니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할 것인가? 지금 질문을 던지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교수님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을 두고 인건비를 줄 여력이 없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죠. 예, 예. 우리나라라는 게 지금 그 이 자영업자들 가운데서 고용인이 없는 이제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하나는 아까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가운데 하나가 내가 장사를 해서 현금 흐름이 좋으면 얼마든지 그 사람한테 지급할 수 있죠. 그렇죠. 그게 요즘에 이제는 우리 자영업자들이 사람을 고용하게 되면 4대 보험 내지는 또 주수당도 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을 아르바이트 하나를 쓰는 자체가 과거와 다르게 상당히 비용을 의식하게 만들었던 상황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장사가 잘 안 되고 하니까 당연히 뭐냐면 밑에 고용했던 분들 내보내는 건데 이 자영업자 밑에 있는 분들이 나가서 뭘 할까요? 그게 또 문제죠. 저는 제일 문제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 고용 가운데서 한 75%가 우리 이제 그 상근 근로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영업자 부터 한 25%에서 26% 정도 생기는데 저 자영업 하신 분들, 거기 근무하신 분들은 대부분 자영업자 내에 그래서 그 부분에서 돌고 있을 거예요. 왜냐 우리가 인터뷰를 해보면 이 자영업자는 현금이 들어오는 눈에 보여. 그래서 사장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있는 분들이 다른 일로 가기가 어렵죠. 참 어려워요. 이 부분 자체가. 그래서 이 자영업자에서 나오는 분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 저 잘 봐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통계청 통계를 보니까는 20대에 있는 일자리 잃은 사람들이 오히려 창업이 늘어났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작년에 창업 통계를 보면 창업이 늘었어요. 실제로. 창업이 늘었다. 네. 네. 그런데 우리가 보면 IMF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IMF 때도 98년에 충격을 한 받아가지고 한 20만 정도가 줄지만 그다음부터 우리가 한 6년 가까이 동안 자영업자 수가 확 증가합니다. 한 6년 동안 피크에 왔다가 그다음부터 조금 줄어들다가 또 지금 이제 우리가 한번 이 충격으로 자영업자 줄다가 이 그다음에 어떤 추세로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자체가. 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우리가 이분들 지금 나홀로 사장이 증가하고 여기에 근무하신 분들이 이 일자리를 잃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경제활동 인구로서 잘 활용할 것인가도 정책 당국이 고민을 좀 해야 될 거예요. 네. 지금. 그러니까 사실 창업이 늘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창업이 활성화되는 것인가라고 네.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현재 상황은 사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떠밀리듯이 네. 그냥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취업문이 좁아지고 있고 얼어붙고 있는 상황. 요즘에 공채 같은 것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수시 채용으로 좀 많이 바꾸는 네. 형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문제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앞서 대표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나라가 자영업자 인구가 너무 많고 예. 이거 좀 줄일 수 있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구조조정이 예. 필요한데 예. 지금은 떠밀리듯이 나가고 있고 또 문제는 자영업자다가 직장인 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뭐 사실은 뭐 진입장벽이 막혀 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제 그 나홀로 청년들의 나홀로 사장님과 관련해서는 한 축으로는 뭐 스타트업 쪽에 네. 저희 뭐 동네 판교 이런 데 보면 그런 청년들도 일부는 있고 또 동네에서 보면은 뭐 청년들이 청년 축산해가지고 고깃집 하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과일집 하는 경우도 또 눈에 예, 띄게 예. 그러면서 뭐 정말 활발하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도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청년 고용과 관련된 문제가 우리나라 경제의 중심축이라고 제가 숫자를 말씀드렸는데 OECD 주요국이 55% 정도의 청년 고용률인데 우리는 뭐 3월 달에 이제 43% 겨우 뭐 40% 초가 이어봤다가 겨우 2% 늘은 상태인데 이 청년 고용과 관련해서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기업들이 말씀하신 대로 공채를 다 없애고 거의 뭐 수시 채용이나 네. 또는 뭐 그룹 공채가 아예 없어지고 그 개별 기업별로 하다 보니까 더더욱 채용 문턱도 어렵고 공무원들도 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뭐 취업이 어렵고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당연히 뭐 결혼도 안 하고 출산율도 떨어지고 이 악순환의 고리 속에 들어가는데 이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공간을 여는 것 그것은 정말 국가하고 그다음에 학교 당국하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손을 모아서 산학협력이라든지 정말 어지러워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좀 일자리를 더 만들자. 이것과 관련해서 기존의 뭐 노동시간 단축이라든지 또 기존의 기득권이라고 소위 말하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어떤 역할을 할지 이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합의에 들어가서 정말 청년들을 살려내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최소한 졸업하고 나면 내가 어디 갈 수 있겠구나 관련된 희망 정도는 만들어줘야 되는데 코로나로 상황은 더 암담하지만 좀 기회의 계기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상황입니다. 네. 또 걱정이 되는 게 이렇게 청년들이 자영업자가 됐을 때 좋죠. 자영업자 되는 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나중에 다시 뭐 회사나 기업에 들어가기는 되게 어려울 거고 그럼 자영업자들이 늘어난 상황이 됐을 때 됐고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19 같은 또 다른 바이러스나 또 다른 전염병이 왔을 때는 또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는 상황이 네. 연출될까 봐 그 부분에 대한 걱정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청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이 어려우니까 결국에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고용했던 주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일용직으로 종사했던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잃으면서 사실은 여기에 통계상으로 지금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자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특고나 프리랜서 형태 또는 뭐 라이더와 같이 이렇게 혼자 그 플랫폼 노동 네. 형태로 그런 부분들이 청년층 가운데에서는 상당수 전환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부분은 사실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데 굉장히 좀 어려움을 더 겪을 수도 있고 또 이분들에 대한 사실은 사회 안전망이 훨씬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참 지금 최 의원님 뒤쪽에 저희가 폐업이라는 글자를 놔뒀는데 저 단어가 참 마음이 아프게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아마 임대료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였고 앞서 지금 직원 둔 사장님이 줄고 있다는 얘기는 인건비가 또 부담이 되게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또 해야 됩니다. 할 건 해야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논의를 하는데 올해 최저임금, 그러니까 지난해 정했던 올해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인 1.5%로 결정이 됐습니다. 뭐 코로나 시국이라는 걸 감안을 한 숫자였을 텐데 올해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이제 청소년에게 청년층에 대한 일자리가 줄고 이분들에 대한 그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비대면 시대로 가는 상황에서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위원들 사이에 좀 공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이번 정부 돌아가지고 항상 좋은 일자리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양질의 일자리. 네, 저양질의 일자리. 그런데 네. 지금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시세가 변하는 걸 보면은 양질의 일자리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과거의 세대에 필요한 역량보다 더 많은 역량을 해요. 이를테면 컴퓨터 사이언스라든지 AI라든지 뭐 등등 훨씬 더 많은 소위 말하는 스펙이 스펙이 네, 좋은 사람들로 가잖아요. 그런데 네. 이미 우리나라 교육은 그런 사람들을 배출한 게 아니거든요. 어찌 생각해 보면 그 독일 경우에 독일 통일 이후에 갑자기 이제 그 젊은층이 많아졌을 때 독일을 보면 지난번 내가 여기서 한번 이야기했지만 미니잡 작은 일자리라도 이렇게 결합을 하면 좋은 일자리가 되게 하는 정부의 정책 자체라는 게 앞으로 우리나라에 상당히 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 그래요. 네. 그렇게 해서는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에서도 작은 일자리라도 많이 생길 수 있는 임금이라고 하는 자체를 좀 고려를 하면 이게 아마 최저임금 안정화 이런 부분에서 고용 창출이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마 기업들도 입장에서 기업 입장에서 동결해달라 심지어 인하해달라 그러면 네. 동결을 내세울 때 그럼 동결을 하면 어느 정도의 일자리가 생기겠느냐. 그다음에 작은 일자리는 얼마나 만들어지겠느냐. 정부가 좀 더 치밀한 데이터를 가지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감을 좀 이끌어가면 그것도 우리에게 희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예. 대표님 어떠세요? 예, 뭐 최저임금 사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처음에 16.4% 10.9% 달아서 올리면서 그때 논란이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사실은 뭐 재작년 결정할 때는 이제 2.87, 작년에 이제 1.5 결정해가지고 네. 올해 8,720원인데요. 네. 뭐 노동계는 여전히 만 원을 주장하고 있고 경영계는 동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코로나 끝나고 경제는 성장하고 있는데 K자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뭐 양극화로 통해 가지고 뭐 게임 업체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뭐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직원들은 성과가 왜 작게 주냐고 논쟁이 일어나고 있고 임금 격차는 훨씬 더 커졌습니다 지금. 그런데 네. 이 지금 어떤 열악한 환경에 있는 최저임금 선상에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안 올려주기 어려운 상황으로 2년 연속 역대 최저 수준으로 이렇게 올리기 때문에 이런 상황으로 왔는데, 또 한쪽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600만에 이르는 자영업자들, 이 자영업자분들이 최저임금 주수당 문제와 관련해서 해결을 못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어떻게 풀 수 있을지, 저는 이 문제 잘 푸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뭐 할 정도의 대통령이 생각.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걸 이제 풀기가 정말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정말 안타까운 것은 최저임금을 초기에 올리면서 16.4, 10.9 올리면서 주수당 문제라도 좀 해결을 했었어야 되는데, 최저임금 제도, 최저임금 논쟁만 했지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네. 하나도 진전하지 못하고 했죠. 여전히 온 거. 우리가 수차례 강조해서 정말 지역별 그다음에 업종별로 가능한지, 또 한편으로는 주요 수당 문제를 어떻게 풀지와 관련해서 그렇게 요구해도 최저임금위원회도 건의안 하나 내지 않았고, 국회도 이 문제와 관련 내몰라고 하고 있고, 지금 최저임금 올리면 당장 주요 수당 문제 돼서 죽겠다고 난리치고 있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제도 개선도 못해가지고 올해도 여전히 참 을과 을들의 전쟁으로 또 끌려갈지와 관련해서 저는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최원님 의견도 짧게 좀. 저는 뭐 최저임금이 과연 뭐 만 원이라는 공약을 달성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적어도 지난 정부보다는 그래도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걸 내세운 정부인 만큼 지난 정부의 평균 인상률은 좀 넘어서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되는 거에 따라 사실은 비대면 확산에 따라서 공공부문에 상당히 많은 돌봄 노동자라든지 여러 서비스 분야의 종사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거의 다 최저임금 수준으로 종사하고 계시거든요. 이분들의 처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자영업자 소상공인 문제와 관련해 손실보상제 등 각종 얘기 논의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종욱 교수, 정용건 대표, 최현수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엔 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